안녕하세요, 손도로즈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번에도 레드열이고요. 브롬톤에 쓰이는 74mm 허브입니다. 74mm 허브고요. 그리고 링입니다. 16인치이지만은 16, 11만 16일 조금 더 커요. 샘플이. 자, 이게 표준형 4, 16인치고, 이것은 브롬톤에 사용되는 16인치입니다. 자, 보세요. 크기 차이가 예쁩니다. 구매하실 때 주의하세요. 자, 그럼 일단 레드열로 조립하겠습니다. 12mm, 12mm입니다. 길이는 74mm죠. 39mm. 39mm입니다. 홀수는 1, 2, 3, 4, 5, 6, 7, 8, 9, 10, 20홀. 이쪽에 뭐 하나씩 지점표에서 껴주시고요. 벨브홀 옆에 또 시작을 해서 이렇게 벨브홀을 틀어주셨고요. 벨브홀을 항상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죠? 하나, 둘, 셋. 이쪽에서 끼워 내려옵니다. 바깥쪽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끼워졌죠? 이것들 사용해서 됐습니다. 네, 한쪽 면은 완성됐어요. 이제 이쪽 빈칸에만 끼워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전에 좀 장갑을 찾고 싶네요. 손님 앞에서.
좀 되죠? 아? 다 끼웠습니다.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레디알은 이제 이렇게 그냥 끼워놓습니다. 이렇게요. 중칸에만 끼워놓으면 돼요, 이제. 우와. 됐습니다. Tighten the nipple by turning it clockwise. 됐습니다. Tighten all nipples on the rim equally, leaving a 1mm thread. 전동 드라이버 끝을 이렇게 만들어두면은 일정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니플이. 됐고요. 우와. 용솟음 춥니다, 휠이. 이 트레인 툴 중앙에 오도록 조정을 합니다.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스 클록와이즈 to move the rim to the right.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플 will move the rim to the left. 드림 센터 with the spoke nipple power balance. 이렇게 여기 상아도 잡습니다. 여기 닿는다, 그렇죠? 그리고 nipples together moves the rim into the hub.
must be tightened or loosened at least 360 degrees to move. Loosen the surrounding nipples together to move the rim out of the hub.센터는 지금 맞습니다. Check by hand that the wheel spoke tensions are similar throughout. You can also use a spoke tension meter. 장력도 충분하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용접면이 있어요. 이쪽은 트루잉이 거의 안 됩니다. 이쪽은 1mm 정도 낮. 약간 좀 단차 있어도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 잡아요. 용접 부위는요. 아주 고가의 림이 아니면 완벽하게 원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네, 상하짱구, 좌우짱구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잘 됐어요.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이 정도 간격이면은 잠깐만 1cm 깨줍니다. 네, 거의 갔죠? 네, 센터입니다. 이제 태그는 뗍니다. 네, 브롬튼 림이 완성됐습니다. 짜잔, 짠짠짠짠짠짠짠짠. 살 거라 좀 길이 나야겠네. 네, 이렇게 해서 브롬튼 세트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원 크로스라고 하더라도 방법은 다 같습니다. 허브 모터도 대부분 원 크로스로 조립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레귤러 타입 휠 세트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상 로드런 됐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Subscriptions and likes are a great help in making videos. Thank you for watching.